좋아하는 거야. 쟤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꺼져! 얼굴 내비지 말란 말이야. 근데 조합적으로 꺼져서 약간 돼. 오우 죽어 죽었죠? 예. 네. 아이 저 꺼져! 아이씨 저 얘기 얼굴 내밀고 난리야 진짜. 어우 아이코라와 나는 직결 지점에 도착했죠. 캐기프 쪽 아직 끝나지 않았네. 오케이 총을 쏘든가 이걸 고치든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겠어. 방금 내 팔이 날아갔거든. 아우 케이그 그 순간 이동기가 필요해. 여기서 오랫동안 버틸 순 없어. 저기 사방에서 몰려오네. 도움이 필요하네 수호자여. 알겠어요 갈게요 지금. 요 행자가 까오리 빛을 착취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수호자님 막아야 해요. 까오리 빛을 차지하면 그래 난 모두 끝이에요. 모두 끝이에요. 거참 열받게 하는 거 아니야. 좋아 그러면은 총하고 얼굴 또 내밀어봐. 맞냐? 아니 안 온 건데? 됐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갈수록 갈 수밖에 없죠. 자 조심.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 자 조심. 그 다음 저기로. 아이코라 케이트.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대들과 화력팀을 이루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는 걸 알아주게. 우리가 꼭 죽어야 한다면 그래도 여행자의 그림자에서 죽는 게 낫겠죠, 예 친구야. 야, 그러지 마. 죽을 텐데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 나 죽는다고 뭘 그렇게 많이 말려고? 됐어. 어우 씨. 잠깐 쉬고 있었는데 너무 아프죠? 예. 지금 방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하시고 라인하르트라든지 디바 같은 그런 거하고 좀 전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반대발로 쏴도 방벽이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쉽게. 이게 쿵하고 나와. 야 뭐라고? 뭐야 나 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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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쿵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끝났다! 잘 가라고. 빵! 엔딩이죠. 그래? 저 근데 이게 어디로 가? 저기로 가야 돼, 설마? 그거밖에 없는 것 같구나,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죠. 여기 바꿔주고, 일단 두 칸 더 뛰어서, 맞아. 플래시 데미지를 조심해야지, 됐어. 휴후! 자,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 넘어가는구나, 우우, 씨! 꺼져주고, 꺼져, 어우. 하나만 더, 야! 거기다 총 쏘지 마! 오우! 오우! 쏘자! 우리 도약할 수가 없겠네. 이제 그대에게 달렸어. 여행자를 구하게. 알겠어요. 이제 근데 케이도 이제 팔 하나 이렇게 했네. 어쨌든 이렇게 가노. 그대는 가오리 사령선 위에 있는 여행자에 최대한 접근한 거야. 오케이. 우리를 내게, 우리 모두를 위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본격적으로 놀아보도록 하죠. 여기 있던 저글링들을 먼저 없애는 게 맞겠습니다. 가자. 자, 어우. 자, 좀 아팠네. 아팠어. 그러면 상관없죠. 어찌됐건 저찌됐던 간에
저 가우를 예, 막아야겠다. 예. 자, 위로 올라가야 하나? 오케이. 그럼. 됐어. 오케이, 뭐? 어. 엉거리였으면 해. 그러려고 했어요. 예. 선미 가빠죠. 어. 여행자가 저기 있어요. 거의 다 왔네요. 아, 다 왔지.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보 안 해줄 것 같아. 어. 자 어쨌든 예. 자. 자. 가지고 어 조심. 어. 자. 맞아. 어. 오. 이거 어 됐어 좋아. 오케이 됐네 이제 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제 오 이거를 해체시켜야겠지요. 이럴 수가. 할 말 없지. 어, 나도 이럴 수가라니까. 아, 진짜 케이크네 자세히 보니까. 자 어쨌든 예. 오미뉴스하고 싸울 수도 있지. 그러면 당연히 다시 널 보내 널 상대하게 할 줄 알았다. 어. 날 우러러보아라. 붉은 등단의 도미누스를. 태양의 방열자, 수천 세계의 도살자, 어, 도살자, 신의 학살자이자 빛의 정복자, 내가 바로 가울이다. 어, 가울 도미누스. 난 이제 전설이 되었다. 오호호, 그 전설과 마주할 줄 몰랐는데, 어. 하지만 나는 궁극기도 있다고잉. 응. 이번엔 도망치지 못할 거다. 그래 도망치지 못하겠죠. 예. 오, 쉿! 오! 꺼졌다 이거. 너네도 압력 꺼지고. 어. 오! 일단 못해야겠다. 어. 야 너 왜 이러냐 이러냐. 일단 빠져. 어. 죽어. 일단 철 채우고. 어. 공부 기준만 아직 생각이 없냐고. 어. 됐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너희 여인들은 날 지켰어야 했다. 이젠 너무 늦었어. 너희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난 신을 안 믿걸라. 근데 아쉽지만은. 어. 나는 가을이다. 내 몫을 차지하러 왔다. 오우 쉣 나 진짜 아프긴 아프네 진짜 어 어우 쉣 근데 뒤에 내게 야 꺼져 아 이제 연락해 이거 잠깐 이거 뭐야 오우 일단 뭐 종교로 가야 하는 거 뭐야 근데 일단 이렇게 써 일단 어 귀여워 어. 오우 맞아 이때 좀 쉬자 어. 됐어 나 가오 고민 수 어딨어 근데 내가 뭐 그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설마? 빠지고 어 일단 빠져 어 어 오 어.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저거를 아하 저거를 가야 뒤쪽으로 가야 되거든 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너희가 여행자를 버렸다. 너희 도시를 죽게 했다. 포기해라. 전부 무의미한 싸움이다. 과연 그럴까? 죽을 뿐이다. 오. 일단 빨리 궁극적인 충전시켜서 고맙구만. 어찌되었던 그래 저 가오래. 어이구야야 막 이 녀석이 아예 뛰지도 못하는구나. 나 근데 아쉽잖아 이제는. 파멸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 싸워보자고. 자 오우 안되는구나. 일단 빠져. 어딨어. 일단 팔로. 됐어. 일단 빠지고. 힘드네요. 예. 아 저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처음구나. 오히려 괴롭다고 하죠. 맞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맞아. 힘들다고 나도. 다음에 소각병 몰랐네. 자 팔로. 쿵 하고 쾅. 이렇게 주고. 일단 로우해야겠네. 나 로우웨이. 자 그렇게 뛰어시켜 줘. 자 빨리 가서. 오우쉣 갑자기 앞에 있는 줄 몰랐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러겠지. 하지만 난 도망부터 차야 되지. 제가 공개했으니까 공개 저를 못 썼어요 지금. 예. 자 오우 일단 빠져. 와 이거 야 방벽도 못 써 지금 죽네. 안돼. 자 일단 방벽도 어쩔 수 없어.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꺼져. 오! 일단 뛰기부터 이거 어떡하지. 아우 그래. 오! 아 결국 죽었어. 아 저걸 다 잡은 것 같은데. 아이씨 얼마밖에 안 돼 이거.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너는 희생 따윈 모른다. 가치를 모른다. 자 우리가 잡으려고. 일단 빠져. 해가지고 아이 저 공격이 진짜 좋네. 뭐야 이거 금벽도 뚫어버려? 와 이거 진짜 절밖에 안 돼요. 예. 보셨죠 지금 카일로드는 방벽만을 뚫어버렸어. 와 나 아까 몰랐거든. 일단 빠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됐나? 됐어! 오케이! 야호! 자, 넌 끝이다, 가울. 자, 선택받은 자, 업적과 열렸네. 와우.
아, 이걸로 해. 도미누스 가울은 끝이네요. 어, 뭐야? 별 빛이. 다시 되살아나는 건가? 뭐야? 여행자야, 이제 내가 보이느냐? 나는 불멸이다. 신이다. 신이라고? 넌 실패했다. 새로운 시대 연명을 목격하라. 설마 이렇게 끝인가? 어, 뭐야? 아, 아까 묶어놨던 거 진짜 풀리는 거 같은데? 오! 뭐야, 저 파괴된 거야? 저 파괴된 거 맞죠? 예. 이걸로 마무리겠지? 어. 디아블로 2의 액트 1을 따지면, 어. 일단 도미누스의 자신이 신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행성이 폭발한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아, 정확히 이제 소멸했다고 해도 말 나오겠지? 어. 자, 김해풀님 어서오시고요. 아, 김사관님이라고 해야 하나?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찍어보시고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탑에서의 붉은 군단 리더, 예. 가울 도미누스를, 예. 처치하려 했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와. 나 케이지의 판들이 원래도 돌아왔네. 그래도 하기에 기대니까. 그리고 호선 유럽 네드로에서 예, 이디젯에서 살고 있는 예. 저항군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아, 생존자라고 하긴 낫겠다고. 저항군이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예. 주인공. 몇 번이고, 예. 죽음 속에서 살아나온, 예. 아, 저죠? 예. 빛은 모든 곳에, 모두의 안에 살아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차단하고 가두려 할 수도 있지만 빛은 길을 찾아내리라. 아, 그렇죠. 예. 와, 근데 저거 나 저거 뭐 위성인 줄 알았더니만 저거 그 인공위성과 그 비슷한 거였구나. 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첫 번째 그 액트 1이라고 해야 할까요? 디아블로 2 대결. 어머, 이렇게 해서 끝나고 가는 거야? 일단은 와, 메인 이벤트 일단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DLC 없이 진행한 예. 데스티니 가디언즈, 데스티니 2였어. 야, 진짜, 예. 아, 진짜, 예, 오늘, 예. 진짜, 무료로 다운받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예, DLC를 제외하고 봤을 때, 예, DLC를 제외하고 봤을 시점에서 보자면은, 예, 정말로, 나름 잘 만든 게임이기도 하고, 혼자 해도, 예, 나름, 즐겁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거, 중간중간에 그, 1회 퀘스트 같은 것도 제가, 예, 그, 실황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 이 메인 이벤트라면서요. 와. 진짜로, 잘 플레이 했고,
정말로 예, 나름 뭐랄까 힘들었으니 힘들었다? 라는 느낌? 아 물론 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 빛이 예, 있으면 어둠이 또 존재하는 법이고 예, 서로 양립을 할 수 있으면서도 예, 공존할 수 있으면 공존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 빛이 설려 어둠이 이게 빛이 빛을 가른다고 해도 빛은 찾아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와 역시 예, 어둠은 빛을 예,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 또한 예, 아무리 빛을 많이 밝혀줘도 거기는 또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인 거를 예, 알려주기도 하는 그러한 예, 대목이기도 예,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 게임 하면서요 진짜 뭐랄까 좀 많은 교훈을 얻어가는 듯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또 DLC가 좀 왜 가격이 좀 왜 나는 빡센 느낌이 들더라고. 아까 전에 내가 그 DLC를 봤는데 예. 43,000원인가 47,000원인가 가격이 좀 왜 나는 비싸서 예, 망정이지. 아 그래도 만약에 DLC를 다운받는다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뭐 DL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 비싼 건 어쩔 수 없어요. DLC가 자 어찌했든 간에 예, 오늘은 예, 이렇게 해서 데스티니 가디언즈 예, 데스티니 2 오리지널 예, 캠페인이라고 해야겠죠? 예, 오리지널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만으로 예, 저는 나름 만족스럽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예, 오늘은 예, 데스티니 가디언즈 예, 데스티니 2를 요즘에서 마무리했고요. 다음번에 예, 다음에 다른 게임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저기 한 가지 좀 뭐랄까 둠 이터널이 그리워지네요. 그렇게 알으시면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티니 가디언즈 데스티니 2였습니다. 뭐 아직 안 끝났어? 자 이렇게 폭발하고 아까 이 폭발이 도미노스하고 싸웠을 때 그거죠? 근데 그 폭발의 영향으로 오로라가 펼치더니 먼 우주를 통해서 화성? 그리고는 예, 토성등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은하를 넘어 그 폭발 저 오로라는 그 폭발로 인한 오로라죠. 예. 저 멀리 또 다른 어둠이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어떤 적일까요? 제가 데스티니 가디언즈 데스티니 2를 끝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검은 정원이 백세 탄생지라고 하지. 하지만 백세 시초는 아니었네. 원인이었어. 정원에서의 삶이 의문을 만들어냈고 백스가 그 해답이었네. 그들은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떠나는 것도 불사할 걸세. 이 모든 것은 대칭을 이루고 있네. 관문이 열렸네. 백스가 오고 있어.